요거는 에이블리에서 예전에 광고 진행할 때 구매했던 거고,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쇼핑몰인 루루서울에서 구매했는데, 딱 여기서 이렇게 골반까지 딱 붙어 예쁜 핏인데, 조금 헐렁헐렁 하긴 해요. 밑에 이렇게 좀 트임 있는 이런 스커트고, 이렇게 입었고요. 원래 맨살에 입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추우니까 이렇게 스타킹을 신어줬고요. 머리카락이 그렇게 얇은 편도 아닌 것 같은데, 뿌리가 계속 볼륨이 없이 이렇게 탁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뿌리 볼륨 펌을 하러 갑니다. 제 두상이 이렇게 다 늘어나 버려요. 뿌리 볼륨 펌을 처음으로 하러 갑니다. 이렇게 자켓은 퍼자켓 오랜만에 입어줬고요. 여기 이렇게 진주 목걸이 했어요. 느낌 예쁜데 살짝 여성스러우면서. 가방은 요거. 요거 말 거고요. 이렇게 나가보겠습니다. 제 동생이 이번 생일 선물로 준요 레지막스가 있거든요. 요거를 오늘 한번 뜯어보려고요. 지금 제가 쓰던 마우스는 요거 너무 때가 많이 탔어요. 그리고 너무 예쁘잖아. 이게 막 불편하다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손이 좀 조그마해서 그런지. 이렇게 사과 모양이 있고요. 조립감 괜찮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응? 그런 게 있다던데. 여튼 요 애플 마우스는 아주 간단하게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어제 제 떡갈이한테 이런 전골을 씌워가지고 약간 트리 느낌을 내봤어요. 그냥 과하지 않게 약간 분위기 내기 좋더라고요. 제가 선물 받은 것들 옆에 이렇게 좀 쌓아놨는데 오늘 한번 뜯어보려고요. 여기 있는 거부터. 요거는 화장품인 것 같아요. 위에 에스쁘아라고 적혀져 있는데 귀여워 치크업. 아 귀여워. 귀엽죠? 치얼업 치크업을 통해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는 해피바이브를 전하고자 한대요. 아이 팔레트고요. 치크 립스틱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또 사용을 해보는 걸로 하고 요거. 요거는 제가 이미 뜯어봤는데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 얹어놨습니다. 여기 박스만 봐도 감이 오죠? 저의 거의 첫 메종 마르지엘라. 사실 요거는 제가 크림이라는 곳에서 덩크로우를 샀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크림에서 제 영상을 보시고 선물을 주셨어요. 정품 검수도 다 해주고 상품 선택까지 다 검수를 해줘가지고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신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아는 플랫폼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고요. 그냥 기본 베이직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유니크하고 컬러감 있는 아이템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했고요. 약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포멀한 느낌에서 포인트 주기 좋은 그런 제 사이즈가 37 사이즈거든요. 근데 그 사이즈가 황금 사이즈라서 다 품절이더라고요. 저의 사이즈를 딱 받아볼 수 있었고요. 이번에 조금 이런 럭셔리 라인도 오픈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어떤 신발이 좀 핫한지, 그리고 시세,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제 스타일 탭이 추가가 돼가지고 한정 스니커즈라던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없는 신발들 이제 패셔니스타들 분들이 여기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여기서 착시핫을 아주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서 이거를 참고해서 좀 구매하는데 도움도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뜯은 지좀 됐는데 아직 한 번도 신고 나간 적이 없어요. 신을 일이 없어 아직. 오늘 나갈 일이 있어서 이거를 신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제가 뜯어봤는데 좀 유명한 가방 브랜드죠. 파인드 카푸어 제품이고 짜잔! 너무 귀엽죠? 완전 제 스타일. 이름이 푸퍼백이라는 건데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가죽 가방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눈에 계속 걸리더라고요. 이걸로 선택하길 잘한 것 같아요. 컬러 블럭이 미쳤어요. 너무 예쁘죠? 미쳤어. 여기 이렇게 크게 파인드 카푸어라고 되어 있고요. 아이패드도 넣고 이런저런 아이템들 다 때려 넣고 다니거든요. 막 엄청 크지도 않고 그리고 가방 자체가 너무 가벼워서 들어도 어깨가 많이 안 아프더라고요. 스트랩에도 이렇게 컬러 포인트가 있고 크로스백으로도 멜 수가 있고 토드백으로도 멜 수가 있고 아주 공간이 아주 넉넉합니다. 요즘 저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짜잔 일어나자마자 꼭꼭 챙겨 먹는 영양제들이고 제가 워낙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체질이어서 징크를 좀 꾸준히 먹고 있고 마카는 워낙 좀 유명하죠. 이거는 여자한테도 좋고 남자한테도 좋은 그런 영양제인데 이런 좀 호르몬 불균형 개선에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제가 눈이 피로함이 느껴지고 병원에서 좀 눈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메가3를 좀 사서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거를 몇 통째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센시아 있죠? 거의 동일한 성분의 영양제인데 훨씬 가격이 저렴해요. 영양제 살 때마다 이거를 꼭꼭꼭 사는 편인데 잘 부으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효과 봅니다. 종아리에 쥐가 날 정도로 잘 붙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일단 통증 자체는 사라졌어요. 염증 진정, 항염증 작용으로 관절염 완화, 그리고 근육통 등 다른 통증과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탈모를 완화시킵니다. 오늘부터 이 친구들을 또 먹을 예정입니다. 잠옷으로 유명하죠? 짜란! 잠옷입니다. 바꿔야 할 시기도 됐고 그래가지고 잠옷을 하나 샀어요. 근데 이게 막 제 스타일은 아닌데 색깔이 좀 예뻐서 샀고요. 두께감이 있어서 겨울에 입기 좋다고 그래가지고 딱 그 소재감이나 두께감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포켓도 있고 퀄리티가 나름 괜찮은 것 같네요. 이거는 이제 세탁을 해서 입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편지도 써주셨어요. 홀리데이 컬렉션이 새로 출시되어서 저와 잘 어울릴 것 같은 제품들을 골라서 보내주셨어요. 오,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 너무 예쁘잖아. 진짜 센스. 이니셜 D 목걸이를 이렇게 보내주셨어. 제가 안 그래도 진주 목걸이 요즘에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오, 예쁘잖아. 눈사람 무슨 일이야. 대박. 귀여워. 이런 오브제들이 너무 다 귀여워요. 이런 굉장히 좀 볼드한 진주 이어링도 있고 이번에 홀리데이 시즌이라고 약간 이런 진주 모티브를 많이 넣으셨나 봐요. 제가 이거 말고 약간 이런 좀 볼록한 머리띠를 샀었는데 그거는 저랑 진짜 안 어울리더라고요. 예쁘게 홀리데이를 지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이 브랜드인데 코이무이. 이렇게 좀 넉넉한 크기라가지고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했고 아주 짙은 블랙처럼 보이는 그런 네이비 컬러예요. 진짜 제 카메라랑 이런 거 다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 넉넉하거든요. 가방 자체도 너무 가벼워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받은 선물들은 모두 다 뜯어봤고요. 좀 있으면 엄마 생신이라서 생신 선물을 조금 보러 가야 할 것 같아요. 난장판인 친구들 좀 정리를 하고 후딱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하늘색 오클라팅에 이렇게 키치한 목걸이로 포인트를 줬어요. 빈티지 헐리우드에서 선물 주신 스마일 목걸이랑 저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이런 진주 목걸이를 같이 레이어링을 해봤어요. 그리고 밑에는 이런 숙청 진을 입어줬고요. 일단 이너는 이런 느낌으로 입었고 아우터는
이렇게 입을 겁니다. 요거는 예전에 에이블리 광고 진행할 때 구매했던 패딩인데 괜찮아요. 가볍고 따뜻하고. 이렇게 하고 또 있습니다. 비닐을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귀여워. 이 비닐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이런 느낌입니다. 아주 예쁘죠? 이제 또 나갈 준비를 해보려고요. 오늘은 일단 이너를 이렇게 입었어요. 전에 올렸던 그 쑥색 니트랑 똑같은 제품인데 베이지 컬러예요. 이런 좀 헐렁헐렁한 바지를 아주 편하게 입어줬고요. 아우터는 뭘 입지? 요즘에 좀 날씨가 추워가지고 패딩을 입을까? 추워가지고 이런 도톰한 패딩을 입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요 목을 이렇게 덮어줘가지고 되게 따뜻해요. 컬러도 뭐 썩 나쁘지 않고 요 정도면 이렇게 하고 가방은 요 파인드 카푸어 푸퍼백을 내겠습니다. 신발은 네종 마르지엘라 신어줬고요. 컬러 조합이 아주 예쁘죠? 요즘에 좀 이런 밝은 컬러를 좀 자주 입는 것 같아요. 이런 컬러감에서 에너지를 얻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핑크랑 요 코랄 컬러가 생각보다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외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뱅쇼도 만들고 인센스 홀더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장을 보고 올 거라서 이런 장바구니로 쓸만한 에코백을 가져갈 거예요. 집에서 뱅쇼는 처음 만들어 보는데 이제 마시는 것 중에 단 음료를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설탕은 따로 넣지 않고 그냥 과일의 단맛으로만 맛을 냈는데 저는 요 정도 당도가 좋은 것 같아요. 실온에서 한 1시간 정도 식혔다가 병에 넣어서 보관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말까지는 요 뱅쇼를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단 정도만 이렇게 마셔주려고요. 요즘에
에어프라이어에 이렇게 호빵 구워 먹는 거에 빠져가지고 하루에 하나씩은 꼭 먹는 것 같아요. 엄청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해요. 빙조랑 궁합이 어떨지. 제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요, 진짜. 아까 다이소 갔다가 요 지점토를 사왔거든요. 말한 것처럼 인센스 홀더를 만들어 볼 거예요. 뭐 킹덤 보면서 그냥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예전부터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오늘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